원래의 개천절은 양력 10월 3일이 아닙니다. 단군조선의 개국을 기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5917년 전, 환웅 천황께서는 3천명의 문명개척단인 삼랑을 거느리고 동방의 거룩한 땅 백두산 신시에 오르셨습니다.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대한의 첫나라 배달국을 여셨습니다. 음력 10월 3일에 이루어진 신시개천, 바로 이날이 하늘과 땅을 부모로 섬기는 제천문화의 정통을 이은 본래의 개천절입니다. 환웅천황이 열어주신 배달나라의 뿌리는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 세워진 환국입니다. 환국은 인류 역사의 황금시절로 빛의 인간으로 살았던 동서 인류문화의 먼 조상 환족이 세우신 인류의 첫나라입니다. 한국의 모든 신성한 이들이 의논하여 환웅을 보내시니 하느님께서 환인 천재의 명을 받들어 처음으로 나라를 여셨도다. 환웅은 환국의 건국 이념을 그대로 계승하여 동방 배달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천지 부모와 하나 되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삼신의 진리로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제세이화입니다. 한국 이래 약 9000년, 배달 이래 6000년,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라는 위대한 건국 이념이 바로 오늘까지 한국 한국인의 면면한 역사와 정신 문화를 단단히 지탱해준 개천정신인 것입니다.